이렇게 좀 푸는 경우도 있는데 점멸! 이거 웅덩이가 웅덩이가 점화 잡기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오히려 이쪽이 위험한데. 이거 말파가 손해 좀 크게 봤죠? 손해를 크게 봤죠. 소환사 주문 다 쓰면서 네 과감하게 들어가 봤지만 못 잡았어요. 약간 민망한 상황이죠. 그쵸. 도란방패가 좋네요. 도란방패 체력도 체력인데 저 체력 재생력이 저게 진짜 깨알같기 때문에 점화를 걸었을 때 저 도란방패의 위력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죠. 네, 그쵸. 그 중간에 계속 블라디미르가 Q를 써가면서 체력을 흡수한 것도 좀 유효했죠. 도란방패가 체력 그 재생이 네 뭐 5초당 얼마? 10 5초당 10 완두쿵의 2배죠. 점화가 걸려도 그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점화 걸리면 반토막 나죠. 그렇죠. 근데 도마 도란 실드에 있는 체력 그 고정 체력이 고정 체력 100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빨로 사는 거죠 방금은. 방패가 너무 좋다 말이 많아요 탑에서. 탑소 브루저 계열들이 너무 좋다는 얘기야. 자 블루 있는 오리아 대 블루 없는 럭스. 자 이거 슈마나가 오는데 슈마나 궁 있어요. 슈마나 궁 있어요. 아 이거 규도 선수가 아까 한번 위에서 쉽게 죽었는데 그동안 해놓은 레벨링이 많아가지고 벌써 6레벨 찍힌 상황이죠. 리신은 아직 6레벨이 아닙니다. 자 지금 블라디미르는 흡총 그쵸? 마법공학 총검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말파이트는 뭐 좋아해 성배 네 기본적인 텐트리인데 이게 좀 약간 컨셉을 잘못 잡은 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게 말파이트는 CS 먹으려고 Q를 쓰면 안 되고 블라디미르 상태한테 무조건 블라디미르 Q 써야 되는데 무조건? 진짜 무조건 블라디미르 Q를 써야 되는데 방금 아까 미니언의 Q 쓰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은 좀 아쉬운 지금의 마지막 기회예요 말파이트한테는. 흡총이 나오기 전 네 흡총이 나오기 전인데 본인에게 성배가 있는 타이밍. 성배가 그 약간 선템에서 들고 시작할 때 조합비가 900원쯤 들고 어쨌든 흡총은 책을 들고 시작하진 않으니까 조합비가 끝까지 1200원이 들잖아요. 네. 약간의 그 돈 골드차 때문에 성배가 조금 더 빨리 나오는데 그 타이밍에 말파이터 이득을 봐야지 그 타이밍에 이득 못 보고 똑같이 뭐 성장하고 이제 권총 흡총 나왔죠. 흡총 나오고 똑같이 성배 나오면은 성배 나온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정령 영상이 좀 고급화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하여튼 그동안에 그 마방템의 대표적인 아이템이었던 그 포스 오브 네이처가 없어지면서 네. 마방템이 좀 애매하다라고 했었는데 정령 영상이 이제 좀 뭐 상향됐다고 해야 되나 비싸져지고 하위템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라인전에 쓸만해진 그렇게 바뀌었죠. 상대가 AP 챔피언이 나오고 내가 좀 탱키할 때 가기 좋은 템이 됐죠. 네. 근데 그 대자연의 힘은 왜 없앴을까요? 글쎄요. 옵션 자체가 이렇게 OP라고 생각되진 않았는데 네. 그 퍼센테이지 체력 회복에다가 이속기였죠? 약간 높은 마방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는 물리 데미지에만 특화되어 있는 템들 그리고 마방에만 신경 쓴 템 이렇게 예를 들면 가시가봇 네. 그 다음에 뭐 대자연의 힘 이런 게 있었는데 대자연의 힘만 사라지면서 어! 근데 이거 뒤에 시바나 있어요. 시바나 있는데 그런데 운동이 시바나, 못 쓰고 죽었죠 방금? 네 시바나 늦었어요. 이거는 시바나가 늦었다기보다는 블라디미르 선수가 몰랐던 것 같아요. 리신이 있는 거를 흑적폭발 피했어요? 흑적폭발 피했어요. 지금 발로폼으로 변해서 돌진하면서 흑적폭발을 피했죠? 오호 오 자 앞쪽에 자 글쎄요 탱킹 좀 해주다가 자 이거 때리기 좀 애매한데요 이거 네 괜히 네 괜히 약간 약간 팩이었죠. 네, 근데 퀸 잘하네요. 그쵸? 네. 방금 그 흑점폭발 피한 무빙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탑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블라디미르 선수는 아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슈바나를 플레이하는 규도 선수는 리신이 있는 것 같아서 대기를 했는데 블라디미르 선수는 리신이 없는 것 같고 갱홍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밀다가 한 방에 루킹에 죽는. 그렇죠. 혹은 뭐 리신이 있는 걸 알고 블라디미르 선수가 무리하게 낚시를 하다가 말 그대로 무리하게 너무 낚시하다가 죽은 상황이 됐겠고요. 말파가 망령의 두건이 나왔네요. 자, 망령의 두건이 블라디미르가 지금 망령의 영혼이 나오지 않았어요. 흡혈률이 지금 12%거든요. 네.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파이트가 좀 이득을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망령의 두건이 나왔기 때문에 유지력이 높거든요. 저 망령의 두건에서 바로 정령상으로 갈까요? 바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마 신발에서 마관 신발 정도 올려주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드도 오리아나기 때문에 뭐 정령상은 부담 없이 공격해 발로. 네, 갈 수 있겠죠. 좋죠 지금은. 하지만 저걸 선템으로 올리기엔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바텀에서도 부시에 지금 서로 핑크와드가 꽂혀 있었는데 네, 핑크와드로 상대의 와드를 보고 있었는데 안 지웠어요 트위치가. 그렇죠. 자, 와드 잘못 꽂은 건가요? 아, 김영태식 와드. 잠시만 저게 아 지금 트위치의 와드가 아니고 아까 싸울 때 박은 거네. 싸울 때 트위치 잡으려고 박은 거네요. 전 정신이 없어가지고 확인 못했는데 저게 싸울 때 박은 와드네요. 핑크카드를 두 개 썼어요. 네. 250군데. 네. 충격파. 이거 쉬바나 근처에 리신 제 공 없나요? 없는데요? 이야 리신 리그 오프 레전드 잘하네요. 네. 이거 쉬바나 없었는데 굳이. 브레 감옥. 흑점폭발. 잘 들어갔어요 흑점폭발은. 딜. 쭉쭉. 저 좌우로 무기하는 거 좋은데요. 레오나가 스턴 한 번 더 걸 수 있을 타이밍. 네, 레오나가 지금 방패가 없기 때문에 약간 앞에 들어오고요. 자, 이거죠. 빠진 거 계산해서 발로폼 변신. 자, 이걸 각을 잘 쟀어요. 네, 무리했네요. 그러니까 뭐 따라갈 때 따라가더라도 스킬 다 빠진 다음에는 뺏어야 되는 건데 스킬 다 빠진 후에도 너무 무리하게 들이대다가 그냥 죽었네요. 자, 개념 없는 시바나 남자만 먹다가 걸렸고요. 날아오르나요 이거를? 네, 그냥 걸어가네요. 자, 바텀은 확실하게 지금 정신병자들 클랜이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팝도 좀 알게 모르게 이득을 보고 있긴 해요. 네, 드래곤. 하지만 어쨌든 말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타로 넘어갔어요. 궁 한 방만 제대로 터져주는 건 어딘 뭐합니?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어쨌든 리신이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실력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자, 혈사병 지금 미리 썼다라는 거 보니 약간 목숨에 위험을 좀 느낀 오지 마세요 그냥. 네, 느꼈다는 건가요? 이제 말파가 마방이 높아서 저거 안 다는데 지금 궁 혈사병 맞은 게 저거예요. 네, 안 납니다 데미지 저거. 뭐죠 저게? 네, 오지 마세요. 쿵 데미지가 저거예요. 확실히 탑에 AP 챔피언으로 저거 때문에 좀 골머리 썩긴 하겠네요. 성배와 망령의 두건. 망령의 두건. 자크하트 챔피언이 망령의 두건 가면 빡치는 게 여간 빡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에 자크를 하면서 네, KDA도 한 3.78 이 정도 나오고 네, 탑에서 가면 탑으로는 승률은 많이 이기는데 네, 깨달음을. 어떤 깨달음? CS만 잘 먹으면 쭉쭉 올라갈 수 있겠다. 그게 뭔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스터의 태생적 한계와 비슷한. 그렇죠. 태생적 한계. 네, CS는 사실 연습한다고 느는 것이 아니라 CS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CS를 잘 먹은 판은 압도적으로 이겨요. 무슨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흉년 되면은 그것도 하늘이 지어준 거고. 네, 흉년 되면은 그것도 잘 맞아요. 그런 것입니다. 현대의 농사는 요즘 비닐하우스로 잘 되고 있는데 하는 만큼 걷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늘에 기대야 되는 현대화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저 같은 그런가? 사람들. 아, 그렇군요. 예,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 근데 이게 티어 차이가 좀 났는데 잘해 둘이다. 예. 꽤나 팽팽하게 해주고 있죠. 바텀을 제외하고는 탑도 뭐 밀리건 있지만 압도당한 건 아니고 또 말파이트라는 챔피언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리신이 초반에 말린 거 어? 오 맞았어. 아! 이러면 이거 한 대 죽었는데요. 아 충격파 모으기도 전에 이건 뭐죠? 오디아나가 오 와 좋아요. 멀티플 어 청해적 관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호호 이거 그 샘팀이 이기려면은 조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샘팀의 럭스와 그 레오나 트위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명을 자르고 시작하기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불리한 건 마찬가지니까 한 명을 자르고 한타라면 지금 이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말파이트랑 리신 럭스 레오나가 있기 때문에 후반 가서 트위치가 프리딜 럭키 진짜 좋은 그렇죠 조합이란 느낌도 좀 들거든요. 무서워요 킬. 자 이거 무서워요. 레오나가 누구요? 헤일마요. 헤일마요 헤일 피해야 돼요. 자 은신호 탈... 은신호 시간 벌었는데 이거 탈진 다 빠졌고요. 핑화 핑화 아 피바락이에요. 딜이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나미가 핑화를 깔아주는 센스. 그리고 탈진 걸린 상태에서 바로 빠져주는 무빙 좋았고요. 네 저런 그 당연한 플레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력차 난다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탈진 걸렸을 때 당연히 빠지는 게 어차피 탈진 걸리면 데미지 안 들어가니까 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때리죠 일반적으로. 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탈진 걸려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네 잘 안 들어간다는 거지. 때리는 모션이나 공속 감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냥 무빙 해주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생각하고 나머지 보여주고 해줬는데 참 좋은 무빙이었죠. 블라디미르가 12레벨이고요 말파이트는 이제 마관신을 갖고 핑크와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 블라디미르 템 잘 갔어요. 지금 상대 보시면 럭스와 말파이트 레고나 있기 때문에 CC가 너무 많아요. 헬멧의 발걸음 좋습니다 지금은. 자 이거는 나미는 네, 이건 버려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 나미가 죽으러 가는 트위치에게 후반 가서 트위치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좋은 조합. 이걸 뚫고 트위치를 물수 블라디미르 가야겠죠.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은 블라디미르와 시바나 가야겠죠. 지금은 럭스와 말파이트가 트위치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신병자 클랜들의 그 키포인트겠고요. 와 정신병자 클랜은 지금 딱 그 말이 제일 어울려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몰아붙여야 상대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빠지는 순간 럭스에게 카이팅 당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시바나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시바나와 블라디미르가 지금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죠. 블라디미르 어? 이거 뒤에 시바나 와요. 시바나 오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자 럭스가 스페일이 아까 전면 썼죠? 어? 바인드 살았어요? 따오! 어쨌든 지금 살았죠? 블라디미르 스펙 다 쓴 건데? 어 지금 못 갔고요. 살았어요? 이런 거 한두 번 나고 시작하면은 멀티풀! 말파이트! 말파이트! 말파하면 오피! 자 Q를 그냥 예, 오피하면! 쓰고. 자 이제 궁 박으면 되죠 이제? 빵! 탈진 말파! 탈진 잡아내고요. 점화로 잡아냈죠? 그렇죠 말파이트 오피거든요. 롤마켓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완판 전설이죠. 네 근데 약간 전멸 쓴 건 약간 아쉽네요. 지금 그때 롤마켓 때 말파이트가 나온 이후로 제가 중계라든 이런 거 이런 그 경기에서 말파이트 나오면 다 이겼어요. 저 처음 보는데요. 아 그래요? 어제 매치업도 말파이트는 이겼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어제 인드라 인드라 말파이트가 진짜 무슨 살인전차도 아니고 네 그랬었죠. 네. 딱 그거 보고 잠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 강타로 자도 언제나 네 말파이트도 메타에 항상 웃고 오는 챔피언이죠. 본인은 가만히 있고 항상 메타가 변하니까. 아 집으로 해서? 어제 집으로 해서 인드라. 네 인드라. 집으로 해서 인드라 그리고 매치업 네. 때 붓김. 네.
이런 식으로 말파이트 보여줬었죠. 슈바나가 이제 솔라리를 갖고, 솔라리가 이제 군단 상위 팀에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솔라리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번 패치로 바뀐 어떤 아이템들의 변경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는데, 왜냐면 롤이 이게 너무 제 평가가 많다 보니까 네.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건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패치 방향성 좋다고. 어? 나누는 또 있겠네요. 어, 전멸. 네. 깔고 헤이, 약간 좀 이상한 대로. 그렇죠. 이거는 죽었죠? 나미가 살고 퀸이 죽은 이상한. 보통은 독 데미지 죽었어요. 아이고, 이거 뭐죠? 이러면은 또 게임 산으로 가는데요. 이게 지금 샘팀 클랜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골 리그 오브 레전드 1이 지금 골드 1이에요 근데 플레이하는 거 뭐 골드 1 같지 않죠? 분명히 멀티플 선수도 플래티넘 3이에요 예.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그. 자, 이거 대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블라디미르가 얼마나 지나야 문제죠? 블라디미르 탈진 잘 걸었고요. 블라디미르 탈진 거의 상태에서 뒤져야 얼마나 중요한데. 자, 리신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블라디미르가 살아있어요. 블력판 받고 앞으로 뛰어가죠. 아, 트위치 잡혔어요. 자, 웅덩이로 이속진가 시키고. 자, EQ 걸면서 블라디미르 웅덩이 없죠? 약간 무리한 공격이었고요, 이거는. 여기서 시바나 오리아나 공이 그렇게 대박으로 터졌는데 네. 결국 무리하게 추격하면서 손해를 보고. 그렇죠. 럭스가 잘해야 플래티넘 3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라디가 미스는 좀 했죠. 웅덩이의 이속 증가가 있긴 한데 저걸 저렇게 쓰면은 저런 식으로 망한다라는 교과서적인 교훈을 남긴 한타였거든요, 방금 저는. 저런 그 웅덩이를 저렇게 쓰는 것. 앞구르기, 앞비전, 앞점프. 네. 그렇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크에서 그 새총 발사. 네, 잘못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아껴둬야 되는 정말 냉정한 타이밍 때만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그 함부로 썼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자. 앞발 킬도 있죠. 앞발 킬이 참 좀 보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코르키가도 안 나와서. 네. 어, 메자이. 록스가 메자이를 갔는데 제가 템을 체크를 못했는데 간지 좀 됐어요. 아, 그러니까 메자 간지 좀 됐는데 메자 스택 어떻게 되죠? 간지 좀 됐습니다. 6, 7 되나요? 네, 일단 찍어 찍히면은. 네, 일단 하죠. 자동업자로 보고 있어서. 네. 아무튼 뭐 솔라리와 그 룸방벽에 변화는 저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정글러들이 룸만벽 하나만 고집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템이 너무 획일화되더라고요. 맞아요.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획일화되는 게 확실히 좀 재미를 떨어뜨리죠. 그렇죠. 조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가 패치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빠르고. 예, 메타도 계속 바뀌고 그런 거. 가렌 너프는 어떻게 다시 좀. 아, 진짜 가렌 오피 때 꿀 잘 빨았었는데. 아, 북미 서버 제가 1800에 왔다 갔다 할 때 가렌이 오피였거든요. 그걸로 1900까지 바로 올라왔었는데. 옛날 됐네요. 올 스킨이 아까워가지고. 네, 저도 마스터이랑 니달리 스킨 아깝네요. 최근에 못 쓰고 챔피언 두 명이. 네. 올 스킨인가요? 거의 올 스킨이죠. 네. 니달리는 그 토끼 눈, 눈토끼 니달리 빼고 다 있고. 아깝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KTA의 막노 선수 있잖아요. 네. KT 선수들한테 니달리 빌드 좋은 거 있냐고. 네. 탑솔로 쓸 수 있는 빌드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노답이래요. 탑에서 니달리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도란 실드 때문에. 아. 도란 실드 평타 감소 때문에 노답이라고. 챔피언은 가만히 있는데 메타 때문에 망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사실은 그 마법공원 리볼버 하향되면서. 네. 그때 마법공원 리볼버를 썼었던 챔프들이 다 그냥 사라져버렸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죠. 뭐 제가 주위 사람들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 꿀빠 챔피언이 너프될 때마다 점수 떨어진 거 보고 쪼갰었는데 제가 그 사람 되니까 참 묘하네요 이게. 그 북미 서버 1시즌 때. 네. 2시즌 초기에 그 지금 아이디 페코 선수가. 네.
페코 이제 아마추어죠. 페코 플레이어가 점수 높았어요 그때. 페코 플레이어도 뭐야. 저 점수 높았거든요. 2300인가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코구마가 오피였어요. 너는 코구마 너프되면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그랬더니 너프되자마자 2200가 2100인가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실시 쪼갰었는데 제가 지금 그 상황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묘하더라고요. 확실히 꿀빵 챔피언 잘 찾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빗돌이 점수를 많이 안 떨어지는 게 빗돌은 꿀 챔피언을 바로 찾아서 빨고 버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빗돌의 단점이 그래서 어떤 확실한 주챔이 없어요. 그게 단점을 작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뭐 그동안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거품 빠지는 플레이어들 보니까 참 기분이 재미 좋았었는데. 나의 거품이 되니까. 빠지고 있는 네. 니달리아 고인되니까 점수가 다 사라졌네요. 네. 잭스도 유지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잭스가 지금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얘기하긴 좀 네. 좀 어렵죠. 비크 어렵잖아요. 그나마 강키는 잭스에 대한 어떤 숙련도로 하던 게 있으니까 네, 숙련도로 버티는 거고 네, 하던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자, 이 위치의 싸움은 블라디미르가 그러니까 그 정신발작 클랭이 좋거든요. 이 위치에서 싸우면 그 샘 팀은 넓은 위치에서 싸우는 걸 지양하되 한 명을 잘라야 돼요. 지금 잘라거든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에 잘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완전 좁은 길목이면은 정신발작 클랭이 유리하고 좁은 길목에서 이동하던 걸 샘 팀이 잘라내면은 샘 팀이 유리합니다. 지금 보면 글로벌 골드는 킬은 2킬 샘팀 클랜이 앞서 있는데 네. 글로벌 골드는 정신병 자네! 자 레오나 궁은 쓰고 죽어야... 네 이러면 바로 가겠는데요. 와 이거는 영리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러고 바로 가버리면은 레오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일단 인시가 없긴 해요. 정신병 클랜이 지금 시바나 인시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인시가 없다는 판단에 바론까지는 못 가고 그냥 트위치 놀이로 갑니다. 트위치 놀이로 가요. 트위치 놀이로 가요. 자 이거 잡히겠는 전설까지. 와 진짜 빠르네요 발라폼이. 이러면 체크가 됐죠. 트위치 노전면에 레오나 노전면. 자 레오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타 싸움 이거 막아야 됩니다. 아니요. 글로벌도 지금 거의 망골차는 여기를 이 바로는 그냥 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리신이 스틸 해야 되는데 리신이 기적의 스틸은 못하고요. 리신 혼자 끊기겠는데요. 그러니까 인시가 없긴 해요. 네 불안합니다 인시가. 네 인시가 없죠. 하지만 글로벌들은 만골드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바로는 가져가죠. 인시가 없는 팀이 이기는 제일 좋은 스토리가 글로벌 골드를 많이 앞서 나가거나 스플릿 푸시로 이기는 건데 지금은 전자로 이기고 있죠. 대부분 그 인시가 안 좋은 챔피언들은 라인전이 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니시에이팅이 조금 안 좋은 조합들은 결국은 후반에 가서 어떤 한타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유리하다가 이제 역전당하는 이런 그림도 종종 나오는데 그렇게 역전을 시키기는 지금 현재 글로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차이가 심하죠.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샘팀 클랜은 더 차근차근히 더 후반을 노려야 될까요? 그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상대는 계속 다섯 명이 똘똘 뭉쳐다니거든요. 한 명 잘라내고 싶은데 그쵸 예 그렇게 따로 돌아다니냐고 라인 상황도 지금 좋아서 따로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그 게임의 가지로.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조합상 상대 조합 보니까 잘리면 진짜 위험하다 이런 판단에 네네 뭉쳐다니는 판단 정말 좋습니다. 저는 게임할 때 이렇게 항상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네. 뭐가 어떤 조합이고 이 뭐가 어떤 게 좋은 조합이 다 보이는데 게임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 그렇지. 생각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죠. 네. 원래 장기나 바둑 두는 것도 혼수 둘 때 잘 보이고 그쵸. 내가 하면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솔랭한테도 조합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 보니까 조화함에 따른 어 장단점이 보이고 이거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렇게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잘라내면 승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리하게 따라가면 좋지. 어, 자 혈사병 혼자한테 혈사병 뽑아냈고요. 혈사병은 네 좀 아깝죠. 혈사병은 좀 아까운데요. 이게 혈사병 에이 뭐 궁 다 궁 다 뽑아냈고요. 자 말파이트. 말파면 너무 블라디미가 무리하게 밀고 있어요. 너무 블라디미 무리하게 밀고 있어요. 아 혈사병이 아 이거 충격파 아니, 충격파가 대박. 블라디 너무 무리하게 물었어요. 말 이거 블라디가 혈사병 1인으로 쓴 건 문제였는데 말파도 블라디의 1인 공 쓰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네요. 무조건 우리가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서로 간에 큰 카드를 잘못 쓰니까 템이 좋은 쪽 이길 수밖에 없죠. 바론도 있는데요. 트위치는 추격파가 죽었고요. 그러겠죠. 잘라내고 너무 기분 냈어요. 아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클레멘트 그렇죠. 바로 이런 재미거든요. 네 시원시원하네요. 그게 만약 말파이트가 블라디미르 어차피 혈사병 빠진 블라디미르가 딜을 넣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고수들도 저 체력 없는 챔피언을 참지 못한다는 거죠. 블라디미르가 혈사병이 없을 때 쓰는 무기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생존을 굉장히 도모하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혈사병이 있으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혈사병 다 걸고 웅덩이로 막 비비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 네. 혈사병이 없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져서 회복 위주로 한 플레이를 해요. 방금도 혈사병 없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회복 위주의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정말 좋게 작용하면서 블라디가 안 죽었단 말이죠. 어그러로 다 끌고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그냥 혈사병 없는 블라디 따라갈 필요가 없었죠. 신경 안 쓰고 오리아나나 네 퀸, 아 퀸은 어차피 잘라놨으니까 오리아나만 바라봤으면 되는데 네 어차피 혈사병 없는 블라디 딜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방금은 오른손에 1회용 해머가 있고 왼손에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이 있었는데 나무젓가락을 블라디 쑤시다가 해머로 오리아나 때렸어야 되는데 나무젓가락을 블라디 쑤시다가 해머까지 다 블라디한테 쓰면서 그 빈손으로 오리아나를 해치울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나온 거죠. 블라디미르는 정말 그 잼병 써주면서 블라디미르는 마크만 해주는 게 좋았었는데 다시 압박. 절호의 찬스였는데 퀸 잘라내면서 퀸 딜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퀸을 잘라내는 저런 기회를 맞았는데 손해를 오히려 보죠. 시바나가 자, 옆에서 야 혈사와 이거는 헤일 대박이었네요. 헤일의 혈사병 충격파. 퀸은 죽었습니다만 이거 시바나가 반피로 살아있고요. 블라디미르가 따라오죠. 시바나 스틸드 받고 불려파 미석진가 시바나 안 죽습니다. 와 이거 끝나겠는데요. 탑이면 끝나죠. 어, 미드가 아니고 탑을 네 소렌이 나왔나요? 그런 것 같네요. 오. 네, 탐이면서 경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야, 진짜 멋있었어요. 시바나가 옆에서 궁 쓰고 오리아나가 충격파 그 위에 혈사병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헤일까지도 헤일이 너무 좋았어요. 네, 궁극기가 한 4개가 너무나 멋지게 정확하게 네. 적중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네요. 정신병적 클랜이 결승에 올라 갑니다. 그러니까 뭐 헤일 스킬이 뭐 굉장히 넓고 좋은 범위의 스킬이 맞는데 날아가는 게 느리잖아요. 느려요. 그걸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주면서 그렇죠. 진짜 그림 같은 그림이 나왔네요. 자 정신병자들 클랜이 결승 올라가서 이제 OP라인 클랜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과연 결승전에서 또 어떤 경기 나올지 역시 시원시원한 네. 여러분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는 바로 그 경기는 클랜 배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원시원하죠. 그렇죠. 와드 먹방 이런 거 안 해요. 보여? 잡아! 쫓아! 죽여! 하는 거죠. 오! 왔어! 도망가! 이거거든요. 라인전도 그냥 안 가죠. 그렇습니다. 네, 피 터지게 싸우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아웃복싱 이런 거 없어요. 클랜 배틀에서는 네. 보여? 싸워! 모두가 타이슨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전투적인 경기가 속출하는 클랜 배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후에 정신병자들 클랜인데 OP9 클랜의 디조의 결승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장원전 디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